안녕하십니까. 용올라제입니다. 다락방 옥상에 테디베어 해바라기가 멋지게 핍니다. 야, 이사 가려고 하니까 꽃들이 계속 펴요. 씨앗 뿌린 금호초도 꽃이 이제 계속 피는데요. 요게 또 가성비 짱입니다. 1년 내내 핍니다. 꽃 봉오리 보이시나요? 금붕어 잎을 닮아서 금호초라고 합니다. 덴드론 꽃도 비를 한번 맞더니 요렇게 많이 폈습니다. 1일초도 피기 시작하고요. 요거는 하루에 한 송이씩 계속 피고 지고 한답니다. 아이구야, 패춘이야. 씨앗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한 송이가 폈네요, 벌써. 꽃기린도 가성비 짱입니다. 요 겨울에 관리만 잘해주면 1년 내내 365일 피는 꽃입니다. 얼마 전에 가지 잘라서 삽목한 제라늄, 아이구야, 한 가지도 안 죽고 이렇게 다 살았는데요. 꽃이 벌써 네 송이나 폈네. 만데빌라도 주구장창 계속 피는 꽃입니다. 여기도 겨울에 관리만 잘해주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해요. 저는 작년에 가지가 너무 많이 늘어져가지고 올해 봄에 가지를 싹둑 이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더 풍성하게 꽃이 피는 것 같아요. 목마가리도 꽃 지고 나면 이렇게 가지를 싹둑 잘라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 꽃이 또 피거든요. 방향화는 원래 3차 꽃이거든요. 1차 엄청 폈고 2차도 많이 폈는데, 아, 오늘 햇빛이 안 나서 이렇게 활짝 잎을 열지는 못하네요. 화은옥은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꽃이 졌네요. 아, 여기에 빨간 물이 나오나 봐요. 아, 빨간 물 나와. 색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여기에 햇빛 나면 활짝 피어야 되는데 오늘은 활짝 안 피지 싶어요. 그리고 요거 목기린에 접목한 화은옥이 원래 처음으로 꽃이 폈어요. 세 개를 접목시켰는데요. 지금 여기 두 송이 폈어요. 여기에서. 신기하죠? 목기린에 둥근 선인장을 접목을 시켰는데 꽃이 폈다. 야. 비화옥도 꽃이 하나, 둘, 두 개나 피고 졌는데요. 아, 요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네 송이가 한꺼번에 필것 같은데요. 요것도 햇빛 없으면 안 피거든요. 한 내일 모레 정도 되면은 필것 같습니다. 귀보청꽃도 아주 이쁜데요. 요게 비가 와서 입을 꼭 다물고 있네요. 아, 내일 필려나? 오늘의 하이라이트 금황환입니다. 이름 그대로 금황환, 완전 금색이거든요. 요게 햇빛이 안 나서 그렇지 햇빛 나면은 진짜 금색으로 반짝반짝거려요. 완전 금색이에요. 무슨 금관을 쓴것 같아요. 왕관. 왕관을 쓴 거랑 마찬가지네. 이야, 이 기둥이 엄청 크거든요. 손두 개를 감아야 감겨요. 뺑 눌러갖고 다 폈거든요. 며칠 전에는 하루에 한 송이씩 피더니 드디어 다핀것 같아요. 요게 하루 피고 지는 게 아니고 요 며칠 전에 핀 것도 있거든요. 같이 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금황환도 강추합니다.